음식물 쓰레기 진짜 안 비웁니까? 아 그게 아니라 이건 예전에 방송에서 말했는데 제가 그 나 무슨 병이지 그거? 야 병이 아니 음식물 쓰레기 한 듯 좀 병이 왜 나와? 창성아 진짜야 내가 뭐냐면 아니, 창성아 그냥 싫다고 해. 아 병신아 오늘 방송에서 민현우 나 존나 보살이었어요. 네, 박종윤 부재 이제 4주 차입니다. 네. 아, 네. 언제 오죠? 12월 18일에 카타르 월드컵 공식적으로 끝납니다. 오늘 그 대신 나와주신 대타분이 축구에 네. 또 관심이 많으신 분이어서 지금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아.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아 여기는 터스가 예, 소개를 안 해버려요.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여러분. 네. 선배님 해봐. 응? 선배님. 선배님. 뭐야 갑자기? 세이브코 선배님. 여기 선배님이잖아 네, 내가. 아유, 아. 반갑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혜복구가 가장 여기서 탑티어잖아요. 네. 네, 엠장기 얘기해서. 요건 좀 자리가 하나 좀 비어 있더라고. 괜찮아. 우리 네 명만 있어도 충분해. 네, 알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아내가 가장 큰 적입니다. 아, 얘가 제일 견제해 가지고 어디 나가면 예. 아니, 손문선 씨하고 같이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 문선이 보고 싶다 그랬잖아, 맨날. 아니, 지난번에 한 두 번 같이 했는데 아, 재밌더라고요. 아, 그렇죠. 레블쇼에서. 아, 네. 아니, 문선 씨도 네. 민기 씨가 되게 괜찮다고 그래. 방송에서 어, 얘기했었어요. 아, 네. 제가 네.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오, 네. 어떤 면에서죠? 일단 외모가. 외모가? 네네. 외모가 제가 약간 네.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아, 괜찮아요. 외람되다. 너무 즐거워요. 제가 지금. 좋아한다고 말했던 연예인이랑 뭔가 비슷한 구석 있지 않나요? 정경우? 조인성? 좀 많이 다른데요. 그래 많이 다르긴 한데. 아, 실물로 보니까 많이 다르네요. 아니 빨리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결심을 매기는 거잖아 지금. 아, 본인은 하나라도 걸쳐야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으면 내가 아니라고 해도 말이 앞뒤가 맞아야지. 내가 생각해도 많이 다르긴 한데 이렇게 뭘 던져도 뭐, 봤잖아 이 뭔가 사람은. 느낌이 있잖아요 살짝 있잖아요. 아, 병약 섹시를 좀 좋아하잖아 문선 네. 씨가. 네. 그래요. 섹시는 모르겠는데 병약은 있어요. 병약은 한 움큼 있습니다. 뭐 하나라도 있으면 있는 거지 뭐. 아 그래요? 아니 그 뭐 민현 씨는 이런 상황을 좀 익상스럽게 지금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로 네. 민현 씨하고 관계되지 않은 그래.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네. 전민기 씨를 사석에서 봤다. 아, 충분히 이제 만남까지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포션이다. 아 유부남이 아니라면 네. 그건 모르는 일이죠. 방금 빨대 잘못 꽂았는데 당황해가지고 아니, 빨대 여기 보러 닦았는데 방금 추하게 멋있게 이럴 때 이거 있어야 되는데 당황한 게 너무 쑥스럽고 당황한 게 너무 튀겨나가지고 더 많이 떨려? 민기가 또 요런 귀여움이 있네. 되게 부끄러워한다. 되게 부끄러워한다. 어쨌든 요즘 맹활약 중이신 우리 전민기 씨 오늘 또 수혜 복구에 이렇게 도와주러 오셨으니까요. 오늘 또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12월 12일 월요일 녹음하고 있고요. 올 한 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이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지난주에 1위가 기후변화예요. 저 이거 의외였어요. 동남아의 스콜 마냥 여름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이랬던 경험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갑자기 때려박는 폭우 때문에 3위가 초단기 강수 예측이라는 키워드가 잡혔어요. 아 맞다. 올해 그래가지고 기상청 욕을 엄청 했던 기억이 맞아요. 난다.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우리 정민현 씨는 기상캐스터를 또 했었잖아요. 그쵸. 전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인스타에도 사진도 올리셨고 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8도 네 부산은 1도입니다. 이렇게 막아뜬다고? 너무 오랜만이라. 아니 근데 기계 출신인데 옷을 맨날 반대로 입고 나가서 추울 때는 막 얇게 입고 가고 평소에 제가 더울 땐 두껍게 입고 나가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 신경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를 입는지 간에 주로 저를 입히려고 해요 더. 아. 네. 살갗이 많이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뭐 볼 게 뭐가 있어. 아 너야 자주 봤으니까 그렇지만 보고 싶어요. 우리 집 놀러 와요. 아, 집에 놀러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놀러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쇼룸에 사세요? 뭘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뭐 이벤트가 준비돼 있어요 거기 가면? 아 우리 침대도 커서 같이 자면 돼요. 형, 셋이서 파격적인 집. 아니 어제도 이끈이랑 같이 방송하면서 놀러 오라고 같이 한 침대 자고 가라고 계속 공유 경제. 늘 심리 분석을 하는데 누가 많이 놀러 와야 네. 그날 빨리 잘 수 있다는 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날 뭘 안 해.
해도 아, 원래 어릴 때부터 외동이어가지고 집에 누구 데려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근데 이제 회식하다가 술이 취하면 자꾸 우리 집을 데려가는 거야. 아, 예전에 습관이야, 습관. KBS PD들 막 다 몰고 가요. 그러는 자다가. 어머. 일어나가지고. 그 와중에 어떻게든 남편이 이제 일을 잘리거나 PD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그 아, 또 앞에서는 접대는 또 해? 최선을 다해서 접대를 합니다. 네. 10분 만에 간다고 하는데 막 또 시발시발 하는데 가면은 집이 다 정리돼 있고 하우스 드레스를 또 딱 입고. 진짜로 하하 어머니처럼 이렇게 네. 드레스를 댁에서 드레스를 꼭 입고 나타나요. 참 신기해. 네. 다들 궁금하면 놀러오세요 우리 집에. 네. 아니 그게 기대가 되네요. 나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네. 정민여가 나는 언니들한테 잘 못할 줄 알았거든. 근데 이번에 아~ 그 앞사비 회식하면서 네. 김여성씨가 있었잖아요. 네. 아 김여성 씨랑 금방 친해지더라고. 사실 네. 언니들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그게 더 편해요. 왜냐면 너무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주변에 늘 언니들 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쇼호스트 생활했을 때도 제가 뭐 23살 이럴 때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익숙해요. 근데 정민여 씨가 막 언니들한테 살갑게 할 것 같지가 않죠. 스타일은 아니고 그래요. 사실 저 처음에 놀랐어.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처음에 아, 같이 다니면 잘해요? 아 그럼요. 시어머니한테나 좀 잘하지. 시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언니야. 야. 언니잖아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그치, 나이 많은 여자 다 좋아한다며. 왜 우리 엄마 그렇게 쫄게 만들고 그래. 앞으로 시언니라고 불러 그냥. 그럼 또 마음이 갈 수 있잖아. 정이 좀 갈 수도 있잖아. 제가 결혼을 안 해봤지만 정말 싫어하는 얘기만 하네요. 내가 왜 싫어하는지 자기, 알겠지. 자기 엄마한테 잘하라는 얘기야. 방송에서. 아니 언니 좋아한다며. 야. 다들 제가 무슨 악처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전민기 씨가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네. 보니까 밉진 않은데 철은 없어. 네네. 철 없어. 음식물 쓰레기 진짜 안 비웁니까? 아 그게 아니라 이건 예전에 방송에서 말했는데 제가 그 나 무슨 병이지 그거? 몰라. 야 병이 아니 음식물 쓰레기 하는 좀 병이 왜 나와? 창성아 진짜야 내가 뭐냐면 아니, 창성아 진짜야 그냥 싫다고 해. 아니 병신아 아니 이게 아 핑계가 아니야. 내가 음식물 쓰레기 하는 병이 한 무슨 아니에요? 내가 짜증나는 아 그냥 싫다 그래. 아니 약하다고 오늘 그래서 민현우가 초대 보살이었어요. 아니 제가 진짜 이거 대단한 누나인데 음식물 쓰레기 안 버리려고 병을 빈다 그냥. 제가 미주신경 실신하는 그게 있어. 미주신경이라는 거.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라고 하는데 갖다 버리다가 진짜 그 통에다 토를 했어요. 비위가 막 우에 아,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아, 나 왜 그런지 했더니 아유 막 욕을 하는 거야. 근데 제가 하루는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미주 실신. 진짜? 아 형 진짜야. 아 잠깐만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다가 쓰러졌어요? 네 아니 음식물 누나 내 얘기 좀 잘 들어봐. 거기다 토했다고 했잖아. 쓰러진 게 아니고 버리다 쓰러졌단 줄 알고. 근데 거기 진짜 증상... 거의 산송장이랑 사는 것과 다름없어요. 아 여보 근데 거짓말 하지 말고 거기 있었어요. 근데 아 진짜 공색하다 근데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그다음에 피 그다음에 더러운 거 이런 걸 보면 제가 눈앞이 하얘지고 이 토를 하는 음식물 쓰레기 못 버려요. 아... 야 아파서 그런 거야 웃을 일이 아니야. 아 여러분 실제로 뭐.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네. 증상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 그 증상이 음식물 쓰레기 못 버림이라고 써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어 진짜로? 실제로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아니, 실제로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네. 밀폐된 공간이나 더운 곳에서 맞아, 맞아.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거나 역겨운 냄새나 끔찍한 광경, 배변, 배뇨, 심한 통증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외부 자극에 의해 미주 신경계가 활성화돼서 실신이 발생한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의 3% 정도. 실신은 정말 재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100명 중 97명은 걸렸어 내가. 100명 중에 3명 이제 경험하는 버리는 3% 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버리는 97%. 아니 그래서 버리를 왜 연결시켜? 그 어려운 3%를 내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유건이가 코피를 흘리는데 그걸 닦아주다가 제가 들어 누웠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나는 눈앞이 안 보이는데 막 노발대발하고 있는 거야 막. 이게 설명을 하자면 닦아준 것도 아니었고 아이가 되게 어릴 때였는데 이제 건조하니까 코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엄청 많이 나왔어요. 피가 안 멈추고. 아, 근데 전민규 씨는 안방에 누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빠 빨리 나와보라고 애가 피가 안 멈춘다고. 근데 어. 애는 이제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막 안방에서 이렇게 미정미정 나오더니 애를 보더니 갑자기 잠깐만 너 어지러워 이러면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죽이고 싶었거든요. 아.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오. 미주신경 실신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네. 이게 또 관종이어서 이 병이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알고 나서 이게 현아씨가 이 병 질환을 앓고 계세요. 기사에도 나왔거든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거 연예인들 걸리는 병인가 마치 자기가 되게 특별한 사람 있냐 선택받은 사람 있냐. 이 병이 되게 민경스럽고 얄미운 게 뭐냐면 쓰러졌다가 쓰러진 후에 수십 초 내에 특별한 조치 없이 저절로 회복이 돼요. 뭐야 그럼 지 마음대로 쓰러져도 되는 거잖아. 회복한 후에는 갑자기 속 울렁 증상과 같은 이전에 경험한 증상은 없어진 상태다. 이거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 필요에 의해서 갖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그냥 힘들 때 맨날 어지럽다고 하거든요. 아, 이 병 자체를 형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이 정도면은. 아 이게 여러 가지로 반전이다. 네. 진짜 미녀가 보살이었네. 저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아 누나 이탈리아 한 번 더 갔다 와야겠다 진짜. 그치. 우리가 말아 몰아줄게. 보내줘. 1년에 두 번씩 가. 보내줘. 네. 아무튼 아파서 그런 겁니다.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파서 실제 뭐 질환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네.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는 독박으로 계속 하시는 것이 네. 알겠습니다. 아, 좀 독특한 병이 다 있네. 나도 걸리고 싶다 그거. 그죠. 되게 편리해요. 근데.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복구 복구야. 2022년 올해 검색어 TV 프로그램 전 세계입니다. 이거는 네. 네. 전 세계인데 8위에 우리께 있어? 네. All of Us Are Dead. 지금 우리 학교는이 잡혔습니다. 아, 이게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요. 아 오징어 게임 오래가 아니었습니까? 아 그렇구나. 네. 오징어 게임이 꽤 오래됐어요. 그렇구나. 원래 네, 트렌드를 10년 전거 가져오는 애죠. 진짜 남편도 있는 데서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그런데요. 신조어 가져오면 제가 가만히 없다는데. 코너 페이지에 위기를 느꼈습니다. 제가. 아니 신조어 가져올 때마다 게시판이 뒤집어져요. 왜요? 뭐 구닥다리 말을 가져와서 작년 신조어가 아니야. 작년 신조어를 가져온다고. 아, 왜냐면 제가 보니까 트렌드를 검색하잖아요. 기사가 뜨긴 뜨는데 그러면 최신순으로 해갖고 날짜를 봐야 되는데 재밌겠다 제목만 보고 찍으면 2017년 거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전민기 때문인 게 제가 이제 수혜복구 처음 시작할 때 코너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아, 나 어떡하지 뭐하지 그랬더니 전민기 씨가 그때 한창 빅데이터 관련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렌드를 하래요. 그게 할 게 많대요. 얘기할 것도 많고. 자기가 이제 좀 도움을 주기로 했거든요. 제가 부족하니까. 근데 그 뒤로 입을 지금 싹 닫고 있거든요. 아 트렌드를 하라고만 얘기해 주고. 네네네. 미주성 실신. 뭐 아무 때나 갖다 쓰고 있어. 전미주 씨로 개명을 하시는 게. 아니 네. 저기 뭐냐 아나운서 시험인가 뭐 준비하면서 아 쇼호스트 시험 준비하면서도 네. 연애 시절이어가지고 민기 씨가 도와준다 그랬는데 맞아요. 엉뚱한 거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전민기 씨랑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인데 CJ 그 쇼호스트 공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상캐스터 하면서 뭐 1차인가 2차까지 붙고 거의 이제 한두 최종 3차인가 최종만 남아있을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제가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쭉 오잖아. 그랬나? 그럼 다들 약간 자켓 입고 이렇게 얌전한 정장을 입었는데 갑자기 저기서부터 누가 등장을 하는데 그 미스 코리아들이 입는 완전 A드레스 있죠. 겁나 큰 거. 바다에 끌린 거. 머리도 혼자 사자머리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바닥을 쓸면서 싹 오는데 사람들이 저 미친년은 누구지 하고 그래서 아 저 옷은 좀 과한 것 같은데 그걸 입고 들어가더라고. 그럼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아, 진짜로?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붙은 사람들하고 이제 그 뭐야 사람들 교육할 때 얘 자료를 보여주면서 떨어지는 사례 같은 나쁜 사례로 정민현 씨 A 드레스 그리고 그때 막 뭐 대통령 성대모사 같은 거 그랬거든. 아니 사자머리로 대통령 성대모사를
아,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모범사례로. 아, 그게 이제 사내에서 돌아다녔던 그 자료인데 제가 마침 그때 CJ 헬로비전 앵커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같은 이제 CJ 계열사 사람들이니까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를 사내 그 영상에서 봤대요. 아니 그건 명예훼손 명예훼손 아닙니까? 명예훼손 전화했어요. 내 거 자료로 쓰지 말라고. 그때 붙었던 분이 김익근 씨입니다. 야, 이 그냥 돼지는 존나 폭발했네. 이씨 정상인들만 들어가서도 학교 한거 아니야? 이근영한테 돈 좀 받아줘. 이거 돼지눈이 존나 쉬웠던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반응 되게 좋았거든. 막 심사위원들 다 빵빵 터지고.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왜 미스코리아 드레스 입고 간 거예요? 아, 그때 왜 그랬냐면 제가 많이 그 절박했어요. 그러니까 꼭 어딘가를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 메이크업 해주는 친한 언니가 있었거든요. 의상도 해주고 그 언니가 그 드레스를 이제 자기가 준비했다면서 이걸 입고 그 친구도 좀 정상은 아니거든요. 과했네. 주변에 좋은 조언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네. 아니 왜냐하면은 진짜 그 수많은 네. 아나운서 시험 뭐 쇼호스트 너무 안 봤지만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입고 간 사람 본 적이 없거든. 튀긴 튀었을 것 같은데. 엄청 튀었을 것 같은데. 혹시 사진 있어요? 나중에 좀 자료 한번 올리면 진짜 웃길 텐데. 그거 한번 제가 그 드레스를 입고 또 롯데호텔에서 하는 무슨 행사를 했거든요. 찾아볼게요 한번. 네. 그 사진을 꼭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저희 PD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네. 궁금하네. 알겠습니다. 자료 사진으로 같이 포함하고 싶은데. 웃기긴 진짜 너무 웃겨요. 어쨌든 지금 우리 학교는 제목 얘기하고 쇼호스트 후기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구글 지도 검색 내 문화유적지 부문에서 네. 한국의 경복궁이 10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외국인들 네. 진짜 많더라고요. 저 아이 네. 데리고 종종 가거든요. 그럼 다들 한복 입고 거기서 막 사진 찍고 이런데 되게 뿌듯했어요. BTS가 거기서 뭐 해서 영상 올렸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그 경복궁에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누나는 속기사도 아니고요. 뭐 치시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BTS 경복궁 언제 나왔나. 원래 30분은 자체적으로 휴가 기간을 가지세요? 저는 신경 쓰지 마 그냥. 오늘 조금 재밌어서 많이 끼어든 거예요. 아니 근데 누나가 웃음이 있잖아요. 네. 이건 그냥 웃어주는 거구나. 진짜 웃기구나가 좀 티가 나네요. 아 진짜요? 진짜 웃는 거랑 그냥 웃어주는 거랑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너 되게 이렇게 꼬시듯이 물어보냐. 왜? 와이프 옆에 앉아있는데. 아니 어떻게 다르냐고 나 궁금하니까. 아니, 흉내는 잘 못 내겠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웃으실 때는 그냥 약간 껄껄껄껄 이런 느낌. 뭐 무슨 소리야. 껄껄. 그리고 진짜 웃길 때는 약간 오히려 소리가 안 나면서. 많이 분석하네. 손문선은 항상 그 빵 터지면 이제 반드시 박수를 치죠. 맞아요. 되게 웃길 때 박수를 치죠. 다른 데 신경 써서 예, 얼굴 근육에 신경 못 쓸 때는 입이 이렇게 되면서 그래. 생선처럼 입이 너무 이상하다. 제가 볼 때 가장 웃었던 게 저 요즘에 계속 보는 그 짤이 있거든요. 오창석이 그거 뭐야? 아, 좋은 정보 나쁜 정보 따로 있나? 아니 그거 말고 옛날 원티드? 건데 원티드. 아 나 그게 너무 웃긴 아니, 거야. 그것도 정말 부부 특종인 게 정말 지난 옛날 거. 아 근데 그게 알고리즘에 뜨더라고. 근데 봤다가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부부 둘이 다 옛날 걸 보고 있으니까 트렌드를 못 잡는 거 아니에요. 네, 무를 할 때마다 그거 보고 있어.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 엄청 빵 터지셨던 거. 아 그때 완전 그렇죠? 웃겼죠. 그때는 뭐 저만 터진 게 아니에요. 둘 다 과거를 살고 있네요. 네. 역시 부창부수입니다. 나아가자.